자,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여러분들 교재상에서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뭐 따로 그 빼거나 그러진 않고요. 2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공급의 탄력성과 그래프 이렇게 해놨죠. 예, 그냥 그 묶어버렸고 여기도 가격의 변화에 따른 이제 공급량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있죠. 몇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 있어요. 크, 자기 아는 거 나왔다고 거의 표정이 건망진 표정으로 고개도 외로 꼬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 공급량들은 다 증가하죠. 그죠? 이렇게 10%가 증가할 때 같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탄력죠. 단위 같을 때 10분의 10이니까 1이잖아요. 그죠? 예. 얘가 11%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크죠? 예. 1보다 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탄력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9%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가 작죠. 뭐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애가 단위 탄력적이고요. 부호는 1이라고 그랬죠. 예, 얘보다 크면 탄력적이에요. 얘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고. 자,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 이 다섯 가지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부호도 똑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네도 여기도 이거 알아야 돼요. 시험에 돼요. 예? 작년에도 나온 거니까. 의미를 물어본다고요. 의미를 알아둬야 되고. 그러면 얘네도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그죠? 첫 번째, 그럼 이 요인은 또 어디 있냐면 29페이지에 있어요. 29페이지 상단에 가면 중간에 단가로 2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라고 해놨죠. 예,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생산 기간을 얘기를 해요. 이게 짧게 주어질 때하고 길게 주어질 때 있죠. 자,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예, 기간을 1단위로 주느냐, 월 단위로 주느냐, 연 단위로 주느냐에 따라서 생산 기간의 차이가 있겠죠. 길게 주면은 탄력적이죠.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짧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이게 짧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 되고요. 이게 길면 비탄력적이 돼요. 그죠? 그래요. 라면을 생산할 때와 배추를 생산할 때 얘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생산하니까 얘가 그러면 비탄력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짧은 시간을 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를 주고 생산하라고 그러면 생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한 3년을 기간을 주고 생산하라면 생산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은 대부분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죠?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탄력적이고요. 이게 강화되면은 비탄력적,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 비탄력적이 되겠죠. 가격 상승을 통한 이윤이 생산비의 상승으로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경기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거는요, 시험에서 인용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아주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틀리기도 힘들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수요공급이론에서 네다섯 개 나오고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 여기 다 맞춰줘야 돼요. 이쪽을 틀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그림 그려서 해봤었죠.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경기 변동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억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이 경기를 얘기를 해요. 주택 건축 경기를 지표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하고 협의의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해놨죠. 광의는 상업용, 공업용, 최강의는 토지 경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경기 그러면 얘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건축. 얘를 지표로 쓰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그거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한 유형이 있죠. 유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이 경제학자들은 경기 변동은 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순환 변동이라고 해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이런 경기 변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얘 말고도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계절 변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있어요. 이 추세 변동은 장기 변동을 지칭해요. 그렇죠? 한 50에서 60년을 주기로 해서 이 변화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경제의 성장이라든가 인구의 변화 있죠. 예, 네, 이런 걸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추세 변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갖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계절 변동은 1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봄, 가을의 이사철이라든가 겨울철이 되면 건설 공사의 착공이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무작위적 변동은 주기가 없어요. 부동산 쪽에서는 주로 이걸로 나타나요. 이번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러면 저 대상이 되는 지역은 들썩거리는데 그 이전에 공급됐던 1기, 2기 신도시 지역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집값 떨어지고 있다고. 우리도 철도 놔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하나로 인해서 특정한 지역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반면에 특정한 지역은 경기가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적으로 무슨 경기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예요. 같은 도시더라도요. 지역에 따라 경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같은 지역에서도 유형에 따라서 경기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길다? 네,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파동이 상대적으로 좀 길게 나타나요. 그래서 주기가 좀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 경기하고요. 순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있죠.
얘네는 그 후순환적인 양상을 띄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뒤처져서 간다는 거예요.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부동산 경기는 뒤처져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동산 경기도 이 안에 들어가면 부문별 경기가 있어요. 예, 부문별로 봤을 때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요, 얘네는 동시순환하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적인 양상을 띠더라. 아주 오래전에 요게 하나 단답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요,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요. 주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을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금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럼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중금융기관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부분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그럼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택 부분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내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경기에서는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요, 순환 국면이 뚜렷하거나 명백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뚜렷하거나 명백하지 않잖아요. 일반 경기는 순환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일반 경기. 에? 일반 경기는. 부동산 경기나 일반 경기나 똑같아요. 순환 국면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게 뚜렷하지 않으나 일반 경기는 뚜렷하게 명백하게 나타나면 틀려요. 그렇죠? 아,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듣는 걸 기준으로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드려 드린 부분까지만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언급을 안 해주면은 나중에 지문으로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도 낸 거예요. 이게 출제자들이 그런 걸 선호해요. 상식으로 접근할 때 틀리기 쉬운 문장 있죠. 그런 걸 유인지문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32페이지에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만 일단 하나 별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왜 우리가 별표하냐면 여기만 단독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우리가 회복시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상향시장도 있고 후퇴시장도 있고 하향시장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무슨 시장도 있어요.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안정시장. 근데 여기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향시장이라고 우리는 맨 먼저 나와 있죠. 예, 거기에서는 디귿하고 리를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복시장에서는요, 리라고 미음을 아시면 되고 상향시장에서는 리라고 미음, 후퇴시장은 디귿하고 리을,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정시장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리을이 있죠. 자, 이게 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상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호황이고요. 이게 일반 경기의 불황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공가나 공실이 줄어들겠죠. 거래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이거는 제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출제자들이 답으로 유도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으로 유도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 유통 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를 중시하냐 이거예요. 예? 회복시장에서는요,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해요. 아직도 경기가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경기가 회복됐다는 걸 인식하면서부터는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예, 매도자를 중시하는 거예요. 결국 매도자를 중시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얘는 새로운 거래 기준 또는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됐다는 것과 후퇴했다는 것을 초기에 바로 인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셔서 시장에 나간 다음에 경기가 후퇴하는 것을 진단해 줄 수 있으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러면은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질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투자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다 그러면, 회복하는 타이밍까지 안다 그러면 신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아니, 미국에서도 주가의 어떤 후퇴나 이 국면을 판단하는 애들이 연봉이 천만 불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투자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연봉 천만 불이 아깝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투자하고 잘만 운영하면 몇억 불 정도의 수익이 낼 수 있는데, 그 중에 그거야 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소 얘기한 대로 시장에 보면 왜 부동산 고수며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왜 부동산 TV 같은 데 나와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받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지난번에도 약간의 이제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뭐 세무조사도 받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중요한 거는 발품 많이 팔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자꾸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본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경매 잘 하려고 그러면 민법 잘 알면 돼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몇 백만 원씩 할 필요 없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인 거예요. 본인이. 자,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상향시장을 가게 되면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여기 뭐 매도자 중시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새로운 거래 뭐가 돼요? 이게 하한선이 되죠.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얘가 상이죠. 예, 상이면 얘가 하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같은 상으로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후퇴로 가게 되면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초기는 누구 중시하다가, 예, 매도자 중시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은 매수자 중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매수자를 중시하죠. 그 다음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기준 또는 뭐가 된다? 예, 상한선이 되고, 하향시장에서의 부동산 전문 활동이 있죠? 여기는 누구를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수자 중시하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뭐가 돼요? 상한선이 되죠. 그래서 얘도 하가 들어오면은 이게 반대로 상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시험은 요거로만 두 번 줬어요. 요거로만. 그러면 안정시장을 가죠.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둘 다. 예,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주공 아파트 같이 왜 소형 평형 아파트 있죠? 거기는 매수세도 꾸준하고요. 매물도 꾸준히 나와요. 이게 양쪽 다 중시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이거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돼요. 이 단지의 시세는 큰 변화가 없어요. 네,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 1, 2천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서 항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에 따른 측정 지표가 나와 있는데, 아,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뭐를 가지고? 거래량을 가지고. 공급 측면에서는 뭐를 가지고? 건축량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건축량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반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격 변동은 뭐라고 그랬냐면 보조 지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요, 이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표시한 건 뭐냐면 이 건축량을 우리가 세분하게 되면요, 건축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요, 건축 착공량이라는 게 있고, 건축 완공량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허가량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늘어날 조짐이 있으니까 이걸 선행으로 본다는 얘기고, 현재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경기가 괜찮다는 거, 건축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됐다는 얘기는 지난 경기가 괜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경기를 측정할 때 완공량은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가량하고 착공량을 대리지표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거미집 모형을 보면 시차를 도입을 해서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특성이 있죠. 일반 경기보다 뭐가 커요? 진폭이 크죠. 진폭이 큰 이유가 왜 그래요? 진폭이 큰 이유가? 어?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타선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부동산 경기의 움직임이 있죠. 예, 이 방향성은 유연하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축을 착공이 들어갔는데 경기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질 조짐이 나타난다고 해서 착공 들어간 물량을 거둘 수는 없어요. 아, 거둔 데도 있긴 있어요. 예전에 저기 삼성물산인가 걔네가 한번 거둔 적이 있어요. 초기에 투자비가 한 100억 들어간 상태에서 이거를 완성을 시키면은 손실이 한 300억, 400억 나올 수 있대요. 그리고 초기에 그냥 걷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수요가 늘어났다고 공급이 즉각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줄어들었다라서 공급이 갑작스럽게 줄일 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거미집 모형이에요. 근데 이 모형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걸 줘야 돼요. 이 가정이 성립해야지만 이론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보시면 금기의 수요량이 있죠. 이거는 금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요. 근데 금기의 공급량이 있죠. 이거는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금기의 공급량이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냈다는 얘기는요, 시장의 이 공급자들은요, 항상 현재 시장 가격이 있죠. 또는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 가격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라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런데 합리적인 추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거죠. 자, 금년 5월 달에 주택 500채가 완공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금년 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5월 달에 완성이 된 물량은 아닐 거 아니에요. 500채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1, 2년 걸려야겠죠. 그러면 얘네가 이 500채가 착공이 들어간 시점이 2017년 9월 정도가 돼요.
이때 500채가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착공이 들어갈 때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불변이라고요. 단기에 공급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이 얘네가 착공이 들어가서 뭐가 될 때까지 완공이 될 때도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수요를 기초로 해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요하고 착공에서부터 완공이 이를 때까지 뭐가 존재해요? 시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A건설이 먼저 착공이 들어갔을 때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3개월 사이에 완공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B건설사가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네들이 진행을 하고 있을 때도 아직 완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C건설사가 착공이 또 들어간다. 이런 가정이에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다 완공이 돼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공급이 많아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완공이 다 되면은 거꾸로 물량이 더 많아져요. 그럼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과 공급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그렇죠? 그러다가 경기가 또 살아나면은 착공 들어간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 이 상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되풀이되는 과정이라고 지난번에 그림 그려서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은 궁금해 있으면은 물어봐야 돼요. 그죠? 만약에 물어보면 되시면은 여기 김 총각은 그 제 연락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인간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뭐가 궁금하다고 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거꾸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굴뚝 같은 거죠. 넌 하루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섯 가지씩이라도 물어보라 그랬더니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도 2주 만에 등장해가지고 지가 아는 거는 고개를 외로 꼬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번에 모의고사 보나? 그래? 이번에는 뭐 어디 MP가 그러는 건 없네? 아 그런 건 안 해? 아 그래? 25일 날 보던데 2000년 모의고사 보나? 뭐 답안지 꼭 내야 돼? 너 답지에다가 김총각이라고 써야 돼? 2000년은 2000년이라고 쓰고 그래야지 확인이 되지. 나머지 분들도 모의고사 보시나요? 아 그렇죠. 기본이죠. 그래. 모의고사를 보셔서 학원에다가 데이터를 자꾸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그걸 알 수 있는데 데이터가 잘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별도로 시험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정답률도 측정을 해봐야 되고. 예, 그래서 예? 아니죠. 봐야죠. 예, 제가 봐야 되죠. 제가 확인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답률도 추정을 해보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도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부분이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단락별로 과연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까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지를 알아야 보완을 해서.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생각하면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예? 김청호도 이 공부 안 했으면 이 시간에 뭐하고 있었겠어? 놀고 있었다. 2000년은 뭐하고 있었겠어? 이거 비슷한 거야? 나머지 분들은 지금 뭐 바깥 양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하고 보리음료를 마시거나 뭐 이러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 더운데 무슨 공부를 한다고 저러고 있는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왔으니까 합격은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이거. 예?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거. 어? 잘 해줄 거라 생각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미집에 있을 때 균형 조건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수렴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발산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수렴형 밖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시면 A부동산 시장을 주고요. B부동산 시장을 주죠. AB가 나오면 한 번을 제외하고는 A는 다 수렴형이에요. 기본적인 배열이 딱 한 번만 바꿔준 거예요. 한 번만. 예. 27회 때 한번 바꿔주고 나중에 기출을 보시게 되면 A와 B를 주어지면 A가 항상 수렴형이라고요. 기본이. 그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은 뭐 수렴형 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이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좀 더 비탄력적이에요. 수요는 바로 움직이더라도 공급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1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9래요. 무슨 형이겠어요? 그럼 수렴형이라고요.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이렇게 크기만 줬다고요. 탄력성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1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9일 때 이 시장을 무슨 형이라고 하느냐? 그럼 수렴형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발산형은 얘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뭐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큰 경우가 바로 뭐예요? 이거는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발산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순환형은 어떻게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같을 때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탄력성하고요. 기울기하고는 서로 역수예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얘보다 커야겠죠. 예, 대신에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 있죠. 기울기는 반대예요. 만약에 기울기의 절대값을 물어볼 때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수요 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이 있죠. 이 공급 곡선에 대한 기울기의 값은 다 공급이 커야 돼요. 반대니까. 그래서 이거를 줄 때 한 번 바꿔서 준 적이 A에 따른 수요가 있고 뭐가 있을 때요. 공급이 있을 때 얘가 0.6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0.8을 줬나? 뭐 이렇게 줬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는 마이너스 0.6이고 여기는 0.8로 줬죠. 그럼 어디가 커요? 공급이 기울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형이라는 거예요? 그 수렴형이라는 얘기예요. 공급에 대한 기울기 값이 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0.8이고요. 얘가 0.6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0.8이고요. 공급이 0.6이에요. 그 무슨 형이겠어요? 자, 여기서 얘가 보면 절대값이라고 해놨죠.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부호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게 0.8이라고요. 그러면 수요에 대한 기울기의 값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발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A를. 그래서 이때 한 번만 A가 발산형으로 한 번 딱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는 항상 A가 무슨 형으로? 수렴형으로. 예,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렴형으로 다시 또 회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니까 결국 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수렴형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거미지 모형 있죠? 이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여기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요. 자, 주거용은 필수제예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기본적인 수요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35페이지 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죠. 거기 보면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를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36페이지에 시장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시장론에서는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가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로. 근데 요 시장에서 주어지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게 주는데, 다만 근래의 특징은 요게 시험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 따로 있고요. 효율적 시장 이론 이렇게 따로 있는데, 요즘은 얘하고 얘하고 그냥 섞어버려요. 이렇게 섞어서도 내고 따로도 내고 그래요. 지문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시장에 대한 개념 나와 있어서 추상적 시장하고 구체적 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가. 그 다음에 시장 형태를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예, 근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럴 때 거기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 나와 있죠. 다수의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존재한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여야 돼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시장 전체에서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 순응자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는 누가 시장을 주도를 해요? 매도자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가. 즉 소수의 구매자고 판매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여기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라는 얘기는요, 이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저가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죠. 그러니까는 소수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면 쌀수록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고, 비싸면 비쌀수록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무슨 시장이에요? 네, 불완전 경쟁 시장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상품 가격과 상품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논리가 존재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조건이 충족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러워요. 감자 심다가 옥수수가 좋다고 그러면 갈아엎고 옥수수로 갈아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언제든지 우리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전에 집을 갖고 있는데 아, 요즘은 강남에 압구정동이 꽤 괜찮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집을 포장해가지고 강남으로 갖고 간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무슨 시장이다? 예,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시장론이 또 어느 정도 끝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요약집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이게 분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복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이거 지금 분량이 우리 민법까지 가는 동안에 요거 남는 거예요. 지금 학개론이. 요거 남기 때문에 요만큼 분량을 나가는 거는 그날 나가는 분량이 한 번에 나가면은 그냥 휙휙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복습을 좀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복습이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닥에 들어온 선택을 한 초이스를 한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빠지지 마시고 특히 김총과 빠지지 말고 어 다음 주 나오나? 항상 불안해. 하여간 자, 한 주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